이병헌 주연의 느와르 액션 영화 달콤한 인생이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제작사가 원했던 등급은 15세 관람가였지만 달콤한 인생은 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이종림 심의위원은 폭력적인 장면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연출돼 청소년들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헌의 사실적인 연기가 영화 속 주먹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한 점도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달콤한 인생은 특급 호텔을 운영하는 조폭 보스와 그의 부하 간의 대립을 그린 이야기로 장화 홍련을 만든 김지훈 감독의 신작입니다.